안녕 친구들, 마음 선생님이에요. 미움의 마음이 자꾸 솟아올라요. 갈 때마다 우리 마음숨을 쉬면서 작게 작게 만들어 보았나요?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이 미움을 이기는 마음의 힘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성에 맞춰 자리에 예쁘게 앉아보세요. 마음을 만나요, 마음을 느껴요, 마음을 표현해요, 마음을 나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마음의 힘을 가지고 미움을 작게 작게 만드는 마음숨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마음숨을 들이마셔주세요. 시작! 차가운 마음을 안아주는 힘이 들어와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랑이 채워져요. 자, 이제 팔을 내리면서 천천히 숨을 내쉴게요. 시작! 구겨지고 보기 싫었던 미운 마음이 사라져요. 뾰족뾰족 날카로운 마음이 떠나가요. 모두 우리 미움을 지우는 힘이 마음에 가득가득한가요? 함께 외쳐볼까요? 나는 미움을 지우는 힘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미움을 지우는 힘이 있고요. 미움을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는 화는 마음의 힘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마음 동화 기억나나요? 맞아요. 동생이 예쁨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한테 화가 나기도 하고 동생한테 질투가 나기도 하고 또 나는 혼자야 라는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했던 거 기억하죠? 그렇게 미움의 마음이 하나 둘 싹 트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맞아요. 미움 문어가 나와서 촤악 하고 얼룩을 뿌렸어요. 어디에요? 내 마음에. 얼룩을 탁 퍼뜨리니까 내 옆에 내 주위의 사람에게도 이 미움의 마음이 자꾸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번지게 되면 누가 가장 힘들까요? 맞아요. 미워하는 내 자신의 마음이 제일 힘들대요. 그럼 누가 손해일까요? 그럼요. 내가 손해죠. 내 마음이 힘드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이 미움의 마음이 자꾸 싹 트면 어떤 느낌인지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직접 보기도 하고 이 미운 마음을 녹이고 깨끗하게 있었을 때는 어떤 마음인지 한번 느껴볼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미운 마음의 느낌 또 미운 마음을 녹이고 지울 때의 느낌을 알아보러 함께 가봅시다. 자, 오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보는 이 마음 책이에요. 여기 보니까 마음이가 대체 이 마음은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하는 모습이 있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짜잔! 여기 보니까요. 미운 마음은 어떤 느낌일까? 라고 써져 있어요. 미운 마음은 여기 얼굴 보니까요. 삐죽삐죽 화가 나고 흥!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여기 사랑의 마음은 어떤 느낌일까? 하고 그려져 있어요. 하트가 뿅뿅! 재미있게 웃는 모습, 친구들을 환하게 마주치는 모습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내 마음의 미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사랑의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붙여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마음에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요. 바로 어떤 마음인지 한번 우리 친구들이 느껴보고 맞아 이 마음의 느낌은 미운 마음인 것 같아. 아니야, 이 보들보들한 느낌은 사랑의 마음인 것 같아 라고 우리 친구들이 선택해서 붙여보면 좋아요. 선생님이 말로 해서 붙이는 거 똑같이 붙여도 좋지만 또 친구들이 느끼는 느낌 그대로를 붙여보아도 좋아요. 자, 여기에 먼저 우리 이렇게 붙여볼 건데요. 풀을 미리 발라놓으면 붙이기가 쉬울 거니까 뭐 딱풀이라든지 목공용 풀 혹은 양면 테이프를 미리 붙여놓으면 좋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여기에는 이렇게 털실, 보들보들 푹신푹신한 털실이 있고요. 또 여기는 까끌까끌한 재질의 종이도 있어요. 까끌까끌 그러면서 속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빨개요. 또 여기에는요. 울퉁불퉁한 마음도 있어요. 또 여기에는 보들보들한 털 같은
맛도 있어요. 보들보들해요. 따뜻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또 이 노란색 종이는 미끈미끈, 미끈미끈, 마치 실크와 같이 보들보들 미끈미끈해요. 또 여기는 소리 들리나요? 구겨지고 구깃구깃해지고요, 뭔가 까슬까슬하고 까끌까끌한 소리가 들려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미움의 마음 같나요? 선생님은 여기 이렇게 빨간색 화가 난 마음, 그리고 뭔가 지금 만졌을 때 거칠거칠한 표면이 까슬까슬한, 그래서 마치 미웠을 때 친구가 막 나한테 화가 나게 만들어서 내가 친구 미울 때 하지마! 흥! 하는 그런 까슬까슬한 마음 같아요. 까칠까칠한 마음. 나 너 싫거든? 너랑 안 놀 거거든? 너 밉거든? 이런 약간 까슬까슬한 마음 같은 마음이라서 선생님은 여기 미움의 마음에 붙여볼 거예요. 또 우리 친구들은 미움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인 것 같나요? 선생님은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마음 같아요. 울퉁불퉁, 나는 너랑 안 놀 거야. 너 저리 가. 너 맨날 나만 놀리잖아. 또 놀리는 친구, 또 뒤에서 막 얘기하는 친구 보면서 너네 그렇게 하면은 미워. 그쵸? 밉죠? 막 친구 옆에서 놀리고 뒤에서 따돌리고 막 이러면은 또 친구가 되게 밉죠. 아무도 내 마음 몰라. 이렇게 구깃구깃해지고 울퉁불퉁해졌어요. 또 여기 보니까 이렇게 구깃구깃해진 마음, 마음도 미운 마음 같아요. 싫어! 너랑 안 놀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이렇게 막 붙어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마음 보니까 어떤가요? 맞아요. 까슬까슬하고요, 구깃구깃하고요, 울퉁불퉁한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해요. 친구들이 보니까 보는 자체만으로도 불편해 보여요. 되게 답답해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직접 만지면 어때요? 내 마음에 이렇게 까슬까슬한 게 있다고? 내 마음에 이렇게 구깃구깃한 게 있다고? 내 마음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다고? 미운 마음은 이래서 불편하구나.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나도 되게 힘들 것 같아 느껴져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미움의 마음을 우리가 그때 어떻게 지웠었나요? 마음숨을 통해서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한테 지금 주어진 이 또 재료로 우리 마음을 따뜻하고 밝고 폭신폭신 부드러운 사랑의 마음을 한번 채워볼까요? 이제 부들부들 따뜻한 마음을 한번 붙여볼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의 차가웠던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느낌의 이 재료가 있어요. 이 재료를 붙여볼 거예요. 나는 마음이 따뜻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도 너와 함께 있어서 행복해. 그렇지만 내 마음도 이해해주고 너도 같이 우리 사이좋게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말고 놀자. 그리고 엄마는 나를 사랑해. 우와, 이렇게요, 내 마음에 따뜻한 마음, 부드럽고 포근한 마음이 가득 찼어요. 자, 그리고 여기 노란색 마음을 보니까요, 어떠냐면 가벼워요. 무겁지 않아요. 가볍고요, 또 아주 아주 부들부들하고요. 노란색을 보니까 또 기쁨의 마음이 가득한 것 같아요. 기쁨의 마음 가득해. 기쁨의 마음 퐁퐁퐁. 또 부들부들한 내 마음, 가벼워진 마음을 보니까 친구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거를 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털실을 보니까요, 와, 우리 포근포근 털실같이 또 따뜻한 마음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또 분홍색이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나한테 가득 넘치는 것 같아요. 사랑의 마음 슉슉슉, 이렇게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까지 다 가득 넘쳐요. 와, 어때요? 만지니까 부들부들하고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기 마음은 어때요? 까칠까칠 구깃구깃 울퉁불퉁해요. 마음이 무겁고 만질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가득할 때는 미끄럽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푹신푹신하고 함께 같이 있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지만요, 우리 마음에 미움의 마음이 가득하면 이렇게 구기구기 거칠거칠 울퉁불퉁 짜증짜증 원망불평 이런 마음이 가득해진대요. 그래서 함께 오래 있을 수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느낌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내가 속상하고 구겨진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어떤 마음의 느낌인지 확인해보면서 내 마음의 미운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지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채워요?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마음도화에 보면 어떤 그림이 또 있나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와있지요? 집에서도 내 미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또 사랑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이렇게 글씨로도 적혀있어요. 구기구기 삐쭈삐쭈 미운 마음 또 보들보들 또 편안하고 따뜻한 이런 마음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마음 안에 이번에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그림을 그려봐도 좋아요. 미운 마음일 땐 어떤 선이 있을까? 사랑의 마음일 땐 어떤 선의 모양이 있을까? 찰흙이나 여러 가지 재료들로 이렇게 마음을 꾸며보아도 좋아요. 찰흙으로 막 내 마음을 구기구기 두드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요. 또 예쁘게 하트 모양을 만들어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색깔로 해서 붙여보아도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미움의 마음을 내가 직접 느껴보고 아 그래 이런 마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나와 함께 하기가 어렵겠다,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함께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자, 우리 그러면 이 미움을 이기는 마음의 힘을 노래로 다 같이 불러볼까요? 울퉁불퉁 미움, 울퉁불퉁 미움, 속상하고 구겨진 마음 훨씬 내 마음에 미움을 이기는 힘, 미움을 지우는 힘이 가득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럼 모두 다 같이 이 미움을 지우는 마음의 숨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마음 숨을 들이마셔주세요. 시작! 차가운 마음을 안아주는 힘이 들어와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랑이 채워져요. 자, 이제 팔을 내리면서 천천히 숨을 내쉴게요. 시작! 구겨지고 보기 싫었던 미운 마음이 사라져요. 뾰족뾰족 날카로운 마음이 떠나가요. 모두모두 꽉꽉 사랑의 힘이 가득 넘치나요? 미움이 쑥쑥 달아났나요? 같이 외쳐보도록 할게요. 나는 미움을 지우는 힘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는 미움을 지우는 반짝반짝 빛나는 힘이 다 있어요. 오늘 또 그 힘을 찾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 빨주노초 파남보